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포장마차 어묵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 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해야 할 나트륨 기준량을 채울 정도로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뜨끈한 어묵 국물. 겨울철 국민들의 대표 길거리 간식입니다. 어묵 제품 대부분 나트륨 함량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21개의 어묵을 조사한 결과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3%에 달했습니다. 3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을 모두 채우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리에 쓰이는 사각형 제품이 핫바형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치가 높았고 이 중 한 제품은 어묵 한 장이 하루 나트륨 기준량의 60%를 넘기도 했습니다. 살짝 데쳐서 조리를 하시거나 간을 할 때 소금이나 간장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5개 제품은 실제 측정량보다 나트륨이나 지방의 함유량을 적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